스피치 수업, 복습. 오늘 수업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배웠어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지금 서울 대치동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례에 살고 있는 엄마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교육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학습의 만큼은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엄마로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간의 학습법이라고. 십독법. 제가 나를 10번을 읽는 거. 공부 잘하는 수능에서 만점 맞은 혹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인터뷰를 해봤을 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교과서만 봤는데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고. 교과서를 10번을 읽었으면, 너가 틀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필기해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났던 거더 해보면, 학습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신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줄여가는 그런 학습이 될수 있고, 수학능력 시험이란 것은 아는 것을 범위가 없으니까 아는 것을 넓혀가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수능은 수학능력 시험을 좀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시킬 때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걸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 항상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 세계 유대인은 약 2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노벨 평화상을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하는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녀를 키울 때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발표를 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여기 스피치 교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찾아서 읽어보려고요. 발표. 최고의 선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전문가 지그지글러는 현재 행동하는 사람 2%가 현재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금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지금을 붙잡는 가장 소중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연히, 맥강이니, 맥강. 넘겨보다가 좀 짧은 거 찾아봤는데, 253강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인데, 실천,
실천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구례 보호소를 만나기 위해서 용방면과 산동면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빈 집, 폐가가 돼요. 남겨진 그 집들을 보면서, 혹은 마을 마을 돌아다니면서 뵀던 홀로 계신 그 할머님들을 만나면서 내 노후의 모습도 저러하지 않을까? 나도 늙으면 저리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천천히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약간 좀 게으름도 피우고, 에이, 뭐 좀, 재밌는 거 하나씩 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나도 모르게 낭비되는 그 시간, 그것들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자.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벼운 것들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무언가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되게 지금은 내가 그 수업을 듣게 된 동기는 그래. 나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해보자.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행여나 나에게,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생각을 말하게 됐을 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말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내가 지금 하고, 아까 내가 발표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나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나다.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깨달음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어제 수업의 핵심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엄마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좀 생각할 거리가 약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들 사이에서 무엇을 과연 나는 하는가? 나는 이기적인 나인가? 아니면 헌신적인 엄마인가? 그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50초가 남았어요. 50초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더. 이 말씀, 이거는 참 중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서 돈을 벌었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가? 재산에? 재산 모으기? 아니, 자녀에게 투자하라.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어제 강의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10분 채우기 참 의외로 생각보다 힘드네요.